여러분은 지금 도겸에서 아더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. 저희 그 팀 그 유튜버여서 아 반지! 살짝 1막 때는 감추고 2막 때는 풀 수 있죠. 왜냐면 1막 때는 이제 손을 맞닿는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, 맞아요. 여러분들께서 다치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이 밴드는 네. 39,800원 언젠가는 알게 될까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의 이유 눈물의 이유 행복은 멀어져 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희망을 잃어가 내 안에 불타고 있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, 아버지 저도 다 찾아가는데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족들은 전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족들은 전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도망간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야 돼 지금 명호, 준영 왔고 원혜영, 슈아영 이렇게 왔나? 아, 쿠수영, 원훈이 이렇게 왔다 오늘 우지, 호시, 민규 오늘 오면은 9명 오는 거네 8명인가? 아, 있죠 약간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 이게 다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최대한 진짜 신경 안 쓰고 이게 공연하다가도 약간 얼굴도 생각이 나 어떻게 보고 있을까 10분만 있으면 아더로 변신 아더가 돼야 돼 소중했던 모든 삶이 사람이 빛나는 날개 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해 기나긴 어둠 뚫고 반짝이기 날까지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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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! 엑스칼리버를 받은 날 맞지?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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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맞지? 일단은 좀 캐릭터에 대해서 좀 대하려는 좀 태도도 조금 바뀐 것 같고요. 그때는 좀 초연이어서 진짜 하기 어떤 걸 하기 바빴는데 지금도 아직 뭐 너무 부족하지만 캐릭터 아더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저로 녹여서 잘 만들어 보려고 좀 고민하고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에너지 나눠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우더 팬드라곤의 분노가 이제 깨어나면서 아더가 굉장히 이제 그 몸 안에 있던 분노 흑화하기 시작하는데 어서 시작해 피해 전쟁을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왕이어서 왕의 권력을 이제 주면서 뭔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초반에는 되게 막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2막의 마지막쯤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왕으로서 길을 가겠다라는 되게 너무 안쓰럽고 쓸쓸하고 슬프고 또 아더라는 캐릭터만 봤을 때는 참 되게 안쓰러운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은 너의
그림에서 이만 알겠습니다. 3일만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오늘도 멤버들 또 3명이 나온다고 민규, 우지, 호시가 온다 해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. 근데 이제 할수록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캐릭터에 몰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음악에는 더 에너지 있게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9번 이상은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매번 이제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요. 일단 이 시기에 또 뮤지컬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우리 캐럿 분들이 앞에서 응원해 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데 참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.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캐럿 분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더 정말 든든하게 듬직하게 잘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참 공연할 때마다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남은 공연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 공연 안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을 녹여서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하니까 잘 느껴주시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사랑합니다. 안녕.